히로시마역이라고 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참 히로시마는 버스도 색깔도 너무 다양해요. 복잡해. 통일했으면 참 편할 텐데. 뭐 지하에 뭐가 있나? 아무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와, 지하로 내려오니까 뭐 그냥 건물끼리 지하를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여기도 뭐 구경하면서 다니면 재미있겠죠. 저게 히로시마 역이고요. 네, 저기 뭐 버스 서고 전차 서고 다 보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갈 때는 여기 F라고 써져 있는 이 건물 이름이 F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후, 뭐 아무튼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 아, 됐다. 후쿠야. 아, 후쿠야구나. 후쿠야 건물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여기 11층에 푸드코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뭐 먹으면서 전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근데 푸드코트라고 해서 특별히 먹을 건 없어요. 뭐 제가 아는 건 맥도날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식당 한 네다섯 개 있고. 야, 전망이 너무 좋네. 히로시마 시내가 다 보여요. 그죠? 네. 이렇게 푸드코트가 있어요. 일본에 오면은 그 패스를 이제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여행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또 아무 버스나 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버스를 타고 그냥 아저씨가 종점이래요. 그래서 내렸는데 어, 여기네. 어, 근데 버스가 산으로 계속 갔어요. 잘 가다가. 근데 진짜 동네가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집들도 있고요. 그죠? 네. 그 저 앞쪽에 보면 저기가 뭐 큰 빌딩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희가 저기 같아요. 그 히로시마 시내. 그죠? 네. 와. 전망은 끝내주네요. 뭐 이런 재미죠. 뭐 굳이 뭐 남들 다 가는 데 갈 필요 없이 현지인들이랑 버스도 타보고 또 현지 마을도 또 구경도 좀 해보고 그냥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데 이런 전망도 보면서 뭐 이러고 다니는 거죠. 자, 히로시마는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시간표 있고요. 어, 그러고 저기 버스가 오죠. 그죠? 저는 그냥 탑니다. 네. 제가 일본 오면 꼭 오는, 네, 유메. 유메라는 그 마트예요. 근데 진짜 큰 데는 유메타운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저희 가서 이것저것 구경이나 좀 해야죠. 이 유메타운은 진짜 도시락 천국이에요. 일본의 모든 도시에 다 있거든요, 유메타운이. 검색해보시면 돼요. 영어에서 U 할 때 YOU 하고 띄고 ME 그 다음에 타운 TOWN 이렇게 일본 뭐 어디 가시든지 그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시면 유메타운이 각 그 도시마다 다 있으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정말 쏠쏠한 재미예요. 뭐 여러 슈퍼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전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일 크고 볼 것도 많고. 딸기모찌, 팥덩어리, 장어덮밥, 튀김덮밥, 텐동이라고 하나요? 네, 저것도 엄청 맛있죠. 5,000원 정도 하네요. 옆에 것도 5,000원, 치킨 들어간 거는 요거는 한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오코노미야키였네요. 히로시마의 명물 오코노미야키. 역시 일본 하면 또 돈가스죠. 네, 돈가스 도시락도 있고 저것도 5,000원 정도 하네요. 와, 슈퍼에서 파는 오므라이스 퀄러티 보세요. 계란 지단 아주, 아, 지단인가 저게. 아무튼 지단은 축구선수고요. 네, 계란 아유, 환상적으로 부치셨네. 여기 안에서 요리하시는 할머니가. 또 제가 유메타운 오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꼬치죠. 네. 하나당 지금 한 128, 뭐 택스에서 139, 140엔 한 1,400원 정도 하네요. 네. 맛있는 거 몇 개 사서 먹어도 되고. 근데 사실 꼬치 식당 가도 저 정도 가격은 해요. 네, 여기 튀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 딱 만들자마자 나오는 시간에 먹으면은 제일 맛있겠죠. 아, 유메타운에 오는 또 세 번째 이유 바로 초밥이죠. 880엔 세금 붙여서 9,500원이네 막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싼 것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세금 붙여서 7,500원 정도.
그죠? 김밥 종류도 팔고. 어, 이건 뭐야? 아, 찌라시 덮밥이구나. 요거는 4,000원 정도 하고. 아, 참. 일본, 여기 유메타운은 도시락 먹는 재미로 와요. 저 김치도 있어요. 그죠? 네. 김치. 와, 요건 또 뭐래? 아, 요런 것도 반찬들이구나. 네. 요렇게요. 아, 새우는 무지하게 크네. 생선 이런 거는 우리나라랑 마트랑 비슷한데 생선 종류는 약간 좀 색다른 것도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히로시마가 또 굴이 유명하니까 네, 여기 또 이렇게 생굴도 파네. 그리고 뭐 생선 잘라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같은 관광객들은 이런 거, 그죠? 바로 회죠, 회. 사시미. 어. 아, 고등어 보세요. 고등어 회. 뭐 잘못 먹으면 비릴 수도 있겠는데 그냥 경험상 드시고 싶으시면 드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회, 요거는 한 10,000원 정도 하네요. 찾아보면 뭐 저 방어회도 있어요. 지금 방어회 보이시죠? 이거는 598엔인데 뭐 일본말을 잘 모르겠지만 뭐 2라고 하고 1,000이라고 쓴 거 보니까 두 개 사면 1,000엔, 10,000원에 준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뭐 그닥 그렇게 막 싸지는 않죠. 뭐 일본이 워낙 물가가 있는 나라니까. 야, 뭐 게맛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덩어리로도 파네. 이거 뭐 칼 하나 사서 호텔에서 쓸어 드셔도 되겠네요. 문어도 팔고, 저기는 이제 뭐 육고기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저는 슈퍼에 오면은 이런 물품 같은 것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쏠쏠해요. 그죠? 네. 그냥 재밌잖아요. 신기한 거 많고. 여기는 오코노미야키 소스 파는 데인가? 각종 사케류. 이거 사서 에어비앤비로 방구해가지고 저 소고기 좀 사가지고 주방에서 해먹으면 끝장이죠. 일본 컵라면. 요거는 야끼우동. 와, 이 고기 소고기 때깔 보세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이런 거 사가지고 그 주방에서 구워서 사케 한 병 또 사서 같이 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재미로 또 여행하는 거죠. 유메타운에서 산 야끼우동 근데 이게 방금 만든 거래요. 그래서 한번 사와서 먹어보려고요. 뭐 따뜻하면 다 맛있겠죠 뭐. 저기 보이는 게 히로시마 성인가 봐요. 뭐 각 일본 도시마다 성은 웬만한 데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볼래요. 성에 대해서 얘는 이제 많이 가보니까 관심은 없고, 예전에 처음 갔을 땐 되게 신기했었는데 여기서 보는 걸로 만족. 파셀라라는 쇼핑몰 같아요. 여기도 꽤 인기가 있던 데 같은데. 와, 여기 예쁘게 잘 지어놨네. 여기 지금 지하에는 뭐 식당가가 있는 것 같고, 뭐 위에는 뭐 명품 매장 같은 것도 보이고 뭐 하는데 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먹을 거나 구경 좀 하다가 내려가야죠. 파셀라몰. 아, 여기 히로시마도 보니까 이렇게 지하에 건물들끼리 연결된 데가 있네요.